저는 워낙 좀 불안 성향이 높아서 무슨 불안한 일이 있으면 그 전날에 꿈을 꿉니다. 만약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다 써놓고 그 시나리오대로 하나라도 나 일어나지 않도록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되게 많이 에너지를 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코치로서 활동하다 보면 저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불안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그 자신의 불안한 에너지들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게 제가 요새 하는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불안하다라는 건 이렇게 좀 해석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깨어있구나. 깨어있구나. 물론 잠을 자면서도 악몽을 꾸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죠. 그런데 잠을 잔다라는 건 잠들었다라는 건 뭐냐 하면은 그 안이죠, 안. 밖이 아니라 안인 거예요. 근데 불안하다라는 건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불안. 그러니까 안이 아니다라는 거죠. 안이 아니면요. 바뀌겠죠. 그러니까 불안하다라는 그 정서가 내 의식의 현 주소를 생각을 해보면 내 의식이 계속 밖에 있는 거예요. 의식이 계속 밖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 느끼기에 나 너무 외로워. 그리고 불안해. 그리고 허전해. 그런 정서를 많이 느낍니다. 근데 그걸 없애려고 계속 또 의식이 바깥을 더 많이 또 헤매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정말 안정이 되려면 그 안이 돼야 되거든요. 안이 된다라는 건 그건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살면서 자신의 내면 속에서 안정을 느끼고 찾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수행도 하고, 명상도 하고, 종교도 가지고 하긴 하는데, 그게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밖에 이게 에너지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밖에 의식이 빠져나가 있는 상태에서 너무 오랫동안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들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지면 불안합니까? 안 불안합니까? 엄청 불안합니다. 예. 그래서 그 핸드폰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목욕탕에 갈 때도 보면 그 탕에까지 그걸 투명 커버에 씌워가지고 그걸 들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가서 몇번 뵀는데, 예. 아, 본인 얘기시군요. 네. 막그 한두 시간도 이게 거의 뭐 일체화가 돼가지고 손에서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즘에 또 유튜브가 막 정보가 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 막못 나요. 의식이 계속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불안한 게 나쁜 건 아닌데요. 예로 핸드폰을 들었는데 이게 의식이 계속 이제 바깥으로 계속 빠져나가면 요런 느낌이에요. 이게 외부로부터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으면 와장창 하고 깨져요. 그러면 알아요. 아, 지금 내가 지금 멘탈이 나갔구나. 그러면 이제 인정이라는 게 돼요. 아, 지금 내가 흔들리고 있구나 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기회가 되기도 하고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아예 세게 와버리면. 세게 막 충격을 줘버리면 이제는 막 나도 알고 남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제가 왜 핸드폰 예를 드는가 하면 이 핸드폰을 계속 보면서 그거를 손에서 못 넣는 건 뭐냐 하면 딱 요런 느낌이에요. 타이어에 구멍이 딱 났는데 딱 송곳 크기만큼만 구멍이 딱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아예 빵 하고 터지면 차가 서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안 나요. 근데 아주 미세하게 구멍이 나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상한데 이상한데 하면서도 계속 운전해요. 불안한데 뭔가 이상한 것 같아. 근데 모르겠어. 왜냐하면 아주 조그만하게 구멍이 났거든요.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에너지가 새는지도 모르고 계속 조금씩 조금씩 새요. 그렇게 새다가 어느 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너무 이상한 순간에 멘탈이 그냥 스톱을 해버립니다. 아무 이유 없어요. 자기도 몰라. 자기도 놀래요. 그렇게 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공황이에요. 공황의 전조 증세가 없어요. 제일 먼저 자기가 놀래요. 나 왜 이래? 나 갑자기 왜 이래? 그래요. 에너지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의 의식이 거의 하루 중에서 99%가 계속 밖에만 있는 거예요. 그게 구멍이 나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 새요. 구멍이 났는 걸 못 찾아요. 그거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남이 가르쳐줘도 못 찾아요. 손을 잡아다가 여기에 구멍 났잖아 하고 거기 구멍 난 데를 만져줘도 아니야. 절대로 인정을 안 해요. 이게 외부의 정보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본 거, 자기가 들은 거, 자기가 서치한 거,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구멍이 났는 걸 언제 아냐? 자신의 내면으로 의식이 돌아왔을 때 그제서야 봅니다. 밖에 있던 의식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 아, 여기에 구멍이 났구나. 이 구멍은요.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구멍이에요. 의식이 밖에 나가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발견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웬만하면 절대적이다 표현 잘 안 하는데요. 절대적으로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구멍이에요. 그래서 이 명상이라는 건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구멍찾기입니다. 처음에 자기가 내면에 집중해가지고 구멍을 찾아요. 그리고 요거를 어떻게 메꿀까 그때부터 고민을 합니다. 그걸 고민하다 보면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오는 게 이제 좀 덜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처음에 선도 명상 하시는 분들 1분도 집중 못 하세요. 자 이제 숨을 막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하면 한 30초 하시다가 못해요. 너무너무 어색해하세요. 구멍을 찾기도 전에 나가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딱 그런 느낌인 거 있죠? 딱 숨을 참고 이게 바닷속에 들어가서 막 밑바닥에 있는 막 물고기도 보고 막 이래야 되는데 세숫대에다가 코를 박았다가 어우 힘들어 하고 막 얼른 예, 머리를 잡아 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선도 명상은 정말로 그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신의 내면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선도에서 제가 조금 유식한 말 한마디 하겠습니다. 심심정명의 바다라는 게 있어요. 심심정명의 바다. 그걸 다른 말로 해가지고 해인이라고 합니다. 해인. 해인사 있죠? 예, 그 뜻입니다. 네, 합천 해인사가 그 선도적으로 풀이를 하면 심심정명의 바다라고 해서 마음심이 두 번이 들어가요. 그러니 그 마음의 깊이가 얼마나 깊겠습니까? 마음속 깊고 깊은 곳에 정명, 바르고 밝은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심정명의 바다 속에 들어가서 나를 만나는 거죠. 수행자들이 추구하는 방향성이에요. 처음에는 구멍 메꾸는 걸로 목적으로 수행을 해요. 이제 거기서 조금 더 깊어지게 되면 세숫대야에다가 머리를 박고 숨을 참는 게 아니라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깊은 바닷속에서 새로운 나를 만나는 거죠. 그 만남은요.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만남이에요. 헤어졌던 부모를 만나도 그렇게 뜨겁게 만나지 못할 겁니다. 잃어버린 자식을 만나도 그보다 더 뜨거울 수는 없을 겁니다. 이 심심정명의 바다 속에서 만나는 나. 그때 내가 누리는, 내가 느끼는 그 안도감이라는 게 있어요. 당당하고 떳떳하면서 충만한 안도감. 그래서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그래도 매일매일 조금씩 저는 늘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짧아도 괜찮으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내가 1분을 집중을 했어요. 그러면 내일은 1분 10초라도 늘려보세요. 그리고 모레는 1분 15초라도 늘려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철칙은 하나입니다. 1분 10초가 계속 반복될 수는 있어요.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근데 뒤로 가지는 마세요. 그래도 그 내가 1분 10초를 집중을 했다면 적어도 그 시간은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시간이 늘면서 자기 내면에서 느끼는 그 안도감, 그걸 직접 체율체득 하시게 돼요. 그러면 좀 불안해도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는 길을 아니까 두렵거나 불안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서 그 내면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본인 스스로 인위적으로라도 매일매일 하시고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가는 그 목표를 가지고 한번 스스로를 좀 다스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심심정명의 바다 속에 새롭게 만나는 자신을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